아직 패스. 한가하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마지막 경매 같아요. 다 끝났어요. 한번 천천히 한 바퀴 그냥 간단하게 돌고 끝내겠습니다. 경매장 안에 뭐 따로 농어예요. 농어 포차들이고. 와, 농어네요. 그냥 간단히 한 바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이 안녕하세요. 가격표는 시세표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늘 러시아 홍게가 좀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홍게가 한번 들어와서 선어 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살이 그래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찍 다 나가고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돼지입니다. 돼지고 여기 오늘도 여기 제주 은갈치. 이건 얼마예요 오늘은? 네, 얼마예요 오늘은? 25,000원. 뭐가 라이브? 라이브 그냥 테스트 한다고. 요새 한 바퀴만 그냥 돌고 와서 한번 저 가야 되겠다. 예, 제가 이래 갈 때는 댓글 올라오는 걸 못 봐요. 그래도 나중에 여기 효과가 어땠는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여기 도경인데 요거 갖다 놨네요. 오늘 숭어가 좋네요. 숭어가 굉장히 크고 좋아요. 여기 18 도경인데. 와, 숭어. 오늘은 숭어 이거 얼마 갔어요? 사장님. 얘기 안 해줘? 안 팔려서? 그게 얼마냐고 그냥 얘기하면. 숭어. 키로에 6,000원. 이거 살아있는 거 키로에 6,000원 나갔답니다. 지금 여기 시세 올리는 영상하고는 다른 게, 요거는 모바일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선.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 키로에 6,000원 나갔으면 이제 괜찮네요. 여기 도경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내가 시간. 안녕하세요. 예. 네. 홍게. 홍게 오늘 이거 어떻게 파는 거예요? 키로에 7,000원? 키로에 7,000원이면. 키로에 7,000원이면 일단 선호인데. 싸네요. 이거 여기는 나로도예요. 식도 한번 있는데 여기는 안 옮기신다는 것 같아요. 키로에 7,000원. 러시아 홍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홍게 7,000원. 좋네요. 뭐 7,000원. 이거 7,000원 산다고 판다고. 이거 하고 사기를 7,000원 샀다며. 하라고. 사오신 사장님하고 하시는 사장님하고. 아드나 아드나님 46번에 사서 버렸다니까. 아 그런가. 여기 열어 있고. 여기 한 바퀴 그냥 돌게요. 돌고 제가 지금 왜냐하면 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이쪽에 회 떠드리는 집들 요래 있죠. 여기서 회 떠주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2층도 제가 소개해드리죠. 2층. 예. 2층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여기는 냉동 코너, 여기 냉동 코너. 그 다음에 여기 쭉 있고, 지금, 개 아직 경매가 덜 끝난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한번 잠깐 보이면서 끝내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소라들이 요새 많이 나서 소라가 가장 저렴한 시기 같아요, 지금, 소라. 그 다음에,
이 여름에 특히 폐류는 여름에 그래 좋은 편은 안 해요. 근데 한 마리라도 죽은 게 있으면 폐류는 사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폐류는 사실 때 항상 재고가 아니더라도 특히 꼬막같이 이렇게 양이 많은 것들은 잘 살펴보시고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탄력이 전부 각각이라서. 이 개들 많이 가져왔네. 여기. 오늘, 아이고, 여기. 강도단이 작은 게. 어, 안녕하세요. 예. 시장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도가 좀 죽은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갑건리 쪽에 여기 꼬막 많이 파시는 건데 꼬막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고 혹시 살아있더라 사는 거라도 한번 잘 가격들 확인하시고 삶을 때 아니요 삶을 때 더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혹시 죽은 거 있으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이 13분 지나고 있네요. 갑각리 경매 여기서 조금만 하고 끝났죠. 아직은 제가 테스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7분 보시고 있네요.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제가 계속 할 거고 근데 원래 선호 타임이 아닌데 지금 선호가 나왔어요. 이건 늦게 도착했나 보네요. 원래 이거는 4시 제일 앞에 하는 건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다음에 이거 브라운 킹크랩인데 여기서 좀 찍다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서 보면서 혹시 댓글 올라오는 거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서는 걸어갈 때는 없었는데 제가 눈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늘 뭐 사람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냥 줘도 가져가기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거네요. 500원도 안 가지고 온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업자 입장에서는 망한 거죠. 500원. 필요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그냥 여기서 보면서. 혹시 뭐 물어보실 분 있으시면 지금 이제 한번 올려보세요. 실시간 채팅 되니까 올려도 될 겁니다. 아직 올라오는 게 없네요. 여기서 제가 보고 여기서 그냥 끝날 겁니다. 아니요, 이 선호가 뭐 늦게 왔나 봐요. 이게. 원래 다 앞에 끝났죠. 근데 늦게 왔나 봐요. 그 신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네. 아, 일단은 안 나고 저기 집에 좀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라이브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할 때만 물어볼 거 있으면 이렇게 올리세요. 지금 올라오는 건 없어요. 내가 댓글 지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실시간 채팅, 네, 실시간 채팅. 지금 앞에 요거는 브라운 킹크랩입니다. 오늘은 안 나오던 러시아 홍게가 좀 나왔는데 오늘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선호 마켓에서 싸게 파는 데는 키로에 7,000원까지도 팔고 있었어요.
이 만약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공지를 하고서 그렇게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 라이브는 껐다 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체되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저쪽에 선별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선별. 매매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게 49kg 브라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 거. 여기, 맨 밑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여기 홍게도 있고, 브라운, 홍게, 대게. 이래 있네. 요거까지 그냥 한번은 라이브니까, 그냥 요거까지 다 보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 준비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지겨우시더라도 뭐 같은 거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난 여기서 제가 보고 제가 아야 하는 거는 그대로 그냥 즉석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아직 이제 낙찰 준비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가격 준비할 거예요. 이거 브라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채팅이 올라오니까 42,000원 넣고 여기로 나가는 게 너무 잘해서 1kg 나갈까 이렇게 사실 킹크랩이 작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24,000원. 24,000원. 24,000원도 아직 임자가 없네요. 24,000원. 양산 없죠? 없어요? 시세 알아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좀 뭐 압축시켜가지고 가격만 딱딱 올려서 그렇지. 지금 이렇습니다. 아직, 게다가 가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유찰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유찰입니다. 저 앞에 있는 건 유찰이에요.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 저 작은 거 저런 거는 사실 껍데기 떼고 나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1km 정도 나가는 그건데. 근데 이제 홍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으면 좀 껐다가 다시 하면 되겠는데, 이 라이브 오는 특성상 그게 좀 어려워요.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느 걸 보고 키로수 물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뭐, 한 1km 남짓 요래 되는 거예요. 큰 거는, 브라운은 큰 거는 약 3km 조금 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편이에요, 브라운은. 그 다음에 레드 킹 크랩은 많이 나가는 5km 이상 나가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건 브라운인데, 그래, 큰 건 아니고, 요거는 1km 남짓 나가는 건데, 그래, 품질이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오늘 별 그게 아직은 없네. 저 다음 주 마지막 차에 조금 더 모여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안 좋네. 그런데 오늘 따로 적어놨대요. 그게 각자 각자 저기 뭐야 납품업자가 달라서. 아 예전에 그렇게 안 적었는데. 우회 있던 쭉 적었던 거 다 지금 지워온 거잖아 한 번에. 저거 순서대로 뽑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 차에 저렇게 조금씩입니다. 예? 네? 그게 아니고 안 좋은 거지. 좋은 거 아까 5만 5천, 5만 2천 나갔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좋은 거는. 네. 왜냐면 사이즈 좋고 좋은 거. 그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가격이 낮잖아. 안되고 있고 딱딱한 게 있더라고. 그 나로대 7,000원에 팔더라고. 선원 홍대를. 오늘 오징어 어디다 쓰고 있었어요? 오징어는 싼 거 없어요. 트레이스 수단 물으니까 6만원 달라고. 그건 뭐 그거 일반 오징어. 내가 그때 싸다고 내보낸 건 심해 오징어. 저기 20마리짜리. 아 그때 그거는 이제 일반 오징어고 일반 오징어는 다 6만원대 나와. 안 좋아. 좋지 않아. 잘하고 싶어한다. 영남은 이정도 된 것 같아. 어제 있었고 오늘은 별 없는 것 같아. 여드리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요? 요거 뭐 경매 하는 거예요? 23,500원 말이 한 마리에 1kg 조금 넘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킹크랩 치고 저 이제 한두 마리 처진 것들은 좀 4,000원, 6,000원 그런 건 뭐 죽은 거겠죠? 저는 갔다가 바로 먹는 사람들. 아, 촬영하는 자체가 지겹네요. 빨리 갖다 놓고 와. 그게인가요? 네. 아직 좀 차수가 남기는 남았는데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지겹죠. 아마 현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사실은 지겹습니다. 작업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계속 보여드려도 그게 그건데
네, 작업하는 거예요. 크기마다 다 다른데 지금 얘네 싸게 나간 거는 1kg 좀 넘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뭐 한 1.23밖에 안 나가요. 키로수가. 한번 또 새롭게 준비하는 거 요거는 2kg 정도 마리에. 계속 나가는 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 길어져 봐야 보기만 힘들고 벌써 27분 지나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볼까? 요거까지만 보고 요 시세 나가는 거 요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지금 준비하는 것까지만 보고. 지금 구매는 가능한데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뭐 택배 주문하고 그런 건 안 돼요. 라이브기 때문에 지금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여기. 여기. 아, 그냥 아직 테스트기 때문에 뭐 공지하고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없네. 여기 처지고 끝에 나오면서 좋은 물건이 없네. 오려 어제 레드가 괜찮았던 것 같아. 어제? 어제는 그냥 레드가 좀 있었고 오늘은 특별한 게 홍게고. 홍게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 홍게. 아, 미안해. 이거 좀 한번 따져봐요. 마셔야 되네. 이거? 500원이면 싼 건데. 시장에 사람이 없네. 오늘 특별히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굉장히 없네. 비가 많이 왔는가? 밤에 많이 왔는가? 비 나와야 싸죠. 이 채팅이 계속 보이는 게 아니니까 보이다 안 보이다 그러네. 이게. 올라오다 안 올라오다라는 화면상이. 아니 몇 명 없는데 없어요 지금. 이게 사실 이거 뭐 내가 해보는 거지. 하도 오래 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안 먹겠네. 뭐 가족이? 그래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가 봐요? 저도 요즘 안 땡겨요. 그냥 구경 먹는 거예요. 아, 아. 나도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저거 여기서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대게도 오네요, 대게. 2kg 정도 나가는 거 보세요. 말이에요. 사만아, 사만아, 사만아,
4만원 제식 올라가네요. 38,500원. 필요에 대한 얘기예요. 홍계가 남아있어가지고 홍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19,000원. 한 마리가 한 1kg 좀 넘는데, 한 마리가 절주입니다. 저건 절주라는 거는 다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아, 쓰리 절주 맞네. 쓰리 절주면 많이 떨어진 거네. 투 쓰리 절주. 아유, 저걸 또 괜찮은 건 아니. 이거 아, 이게 너무 이거 끝내야 되겠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있으면 너무 처지. 작업이 너무 처지네. 왜? 왜 막 처지게 하나? 작업을? 아? 아니, 오늘 특별히 그런 것 같아. 그래. 아직 나와. 먹기! 아, 요건 크네. 요건 한 4kg 가까이 나갈 것 같네. 3kg 중반, 4kg까지. 요건, 브라운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 중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가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브라운에서는 A급으로 보여줘요. 일단 사이즈는. 어우, 벌써 이게 한 10여 분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 너무 처지네요, 지금. 나중에 다시 올릴 때는 좀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내고 올리던가 해야지. 아, 너무 좀 처집니다. 아, 진짜. 사이즈로 완전 A급이에요. 날려줘버리자, 사오라고. 한번 봅시다. 이 가격이 내 예상은 5만원 이상, 5만원 중반대까지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나 순 엉터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이 맞을지 어떨지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율 자체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브라운에서는 가장 괜찮을 것. 아, 절반 남았습니다. 아, 시작하네. 일단 7만원에 시작하고 있어요. 7만원 시작해가지고 6만원 내려왔고 6점 됐어.
6만원 됐어요. 6만원. 예. 5만원 중반 예상했더니 6만원 나왔네요. 6만원. 고량층 클럽에서는 최고급이에요. 6만원 지금 나왔습니다. 6만원. 예, 6만원. 예. 6만원. 6만원. 하나, 둘. 하나, 앞에 두 개가 6만원 나갔어요. 6만원 없죠? 자, 없으면 앞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6만원. 세 번째 거 6만원. 6만원. 브라운 클럽의 최고 A급은 지금 6만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아까 일식 지나갈 때 55,000원, 56,000원짜리 봤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이 한 마리의 무게는 3.5, 한 4kg 가까이 나가는 A급이에요. A급 6만원, 키로에 6만원이면 한 4kg 잡으면 4, 6, 5, 24, 20만원 이상 되는 거죠, 한 마리? 17,000원. 왜 안 가는 거야? 야, 누가요? 내가 다 아니야.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한 몇 분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여기 한 4kg 가까이 나가는 건데 브랑킹 크랩에서는 A급 여기 6만원짜리 나는 거예요. 키로에 아마 한 4kg 잡으면 4, 6, 5, 20대 20만원 이상 되는 거예요. 한 마리에 브랑킹 크랩 중에서는 가장 A급이에요. 브랑킹 크랩 2kg 미만 1kg 남짓 나간 것들은 뭐 19,000원 2만원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키로에 대해서 택배 안 됩니다. 선어는 그때그때 달라요. 18,000원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어는 나와서 보고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사야지 그냥 뭐 선어 가격 얼마냐 이래가지고는 사이즈라든가 품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브라운킹에서는 가장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게는 좀 남아 있었는데 좀 안 좋은 거는 뭐 2만원 이렇게까지도 나갔습니다. 활 기준으로. 아직 조금 남은 건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근데 오늘 작업 속도가 굉장히 처집니다. 지금 뭐 활어는 뭐 대게가 먼저 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온 순차대로 해가지고 차수로 나오기 때문에 뭐 킹크랩이 나오다 대게가 나오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없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것도 앞에 끼 6만원 나갔기 때문에 요것도 같은 급으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한 4kg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마리에 보이시죠? 자, 시작합시다. 네. 좋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작하네요. 홍대 나오네. 홍대 나오네.
저 지금 작은 거 하나 빠진 거 저거는 18,000원에 지금 낙찰됐어요. 브라운 낮은 거 요즘 좋은 거 지금 합니다. 지금 6만원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8,000원 제스코 앞에 아까 나가는 거 58,000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55,000원 제스코 4,000원 52,000원에 나갔네요. 52,000원.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여기 더 좋은 거 같은데. 납품 사장님은 안 되겠다고 이거 46,500원에 됐네요. 일단 46,500원에 아까 6만원에 나간 거보다 홍대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홍대입니다. 원래 지금 하루 타임인데 하루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홍대 러시아 홍대입니다. 이거 러시아 홍대. 동해안 홍대도 나올 때 나오던데 동해안 홍대도 다 작은 게 아니고 큰 거 있던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 수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러시아 홍대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나의 기억, 내가 경험했던 건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화로 타임인데 지금 화로로 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로 타임인데 요거 얼마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50분이 가까이 되네요. 일단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한번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요 홍대. 지금 이거 선별 작업이에요. 선별해가지고 무게 달아서 나갈 건데 요거 가격 나올 때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요 차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차에서. 네. 여기 무게 달아서. 네. 무게 달아가지고 요 무게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무게에서 적어서. 네. 이래가지고 요 가는 겁니다. 이 무게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경매를 볼 겁니다. 요거 보면 요 한 상자에 된 게 22.9kg, 22.1kg, 24.7kg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하루 타임인데 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선호예요. 한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홍대가 자주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타임까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홍대. 요건 가격이 그래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는데 살맛으로 봐서는 홍대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 살로다가 봐서는. 아유 너무 처지네요. 지금 막 50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래서 라이브는 사실은 하는 게 그래 쉽진 않아요. 아니면 벌써 집에 갔을 시간인데 요거 좀 보여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기 하루로 들어왔는데 다 죽었네. 뭐다. 이거는 원래 싱싱하게 안 살아있는 것 같아. 아까 살은 게 또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다 죽었는데. 어디 있는 거? 아, 그거는 선어 타임을 가져가. 이 그거보다 이게 나은 거지. 이거는 죽어서도 방금 들고 먹어야 돼요. 그거보다 좋은 거.
반박할 수가 없다. 이 근데 어떻게 이거 홍계할 때는 또 아이고 몇 분 더 들어오셨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요. 여기 지금 채팅 되니까 올려봐요.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요거 끝나면은 마칠 겁니다. 아이고 너무 길게 가요. 지금 한 10분 안 돼 타려고 그랬는데 뭐 50분이잖아요. 50분. 종이야. 어 오랜만. 없어. 아 있으면 그 좀 무게 줄겠다. 물 다 빠져가지고. 빨대네 이거. 빨대. 오복 사장님. 홍계. 홍계 이제 가요 시작해요. 이제 홍계 지금 가요 경매 시작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다. 만원 미만 갈 수 있는 많죠. 이거 만원 7,000원 내렸어요. 7,000원. 16,000원에 시작해갖고 7,000원 내렸어요. 이게 아, 5,000원 됐어요. 키로에 5,000원. 5,000원 됐어요. 5,000원. 이게 5,000원 앞에 있는 거. 하루는 안 해요. 근데 4,000원. 근데 오래된 건 아닙니다. 4,000원. 야, 3원 없어? 얼마 3,000원 왔다 똑같아. 3,000원 왔다 똑같아. 3,000원까지. 3,000원 안 와? 아, 막판에 3,000원까지 내려가네요. 3,000원까지. 3,000원 없지? 뒤에, 뒤에도 없지? 예. 뭐라고? 아니, 앞에 갖고. 지금 5,000원 됐고, 홍계. 홍계 파티. 절실 지금 3,000원. 영어. 1,500원. 필요장에게 1,500원. 천원. 150원, 500원. 이것도 500원 없어요. 500원까지 나오네. 500원 다리. 500원까지 나왔어. 500원. 150원 3,000원. 야 한 개. 3,000원 다리는 3,000원. 홍계 지금 5,000원에서 지금 3,000원. 500원까지 나왔어요. 야 7,000원. 대단하네요. 6,000원. 150원 5,500. 500원까지 나오고 3,000원. 러시아 홍계가 그랬나 같습니다. 놀랄 가격. 여기 6,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7,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3,000원. 50원. 너 뒤에 누가 싹 풀래? 열어. 아, 저 그래요. 얼마? 열어. 3,000원?
이참 100개 위에까만 걸려보면 되겠어. 그렇게 나쁘지? 안 좋아요. 아주 안 돼. 직접적으로 500원. 아까 사장님 가져간 거보다 훨씬 안 좋은 거야? 아, 그렇군요. 왜, 대게 왜 그래? 관심 많으세요? 대게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 다? 아, 아니, 다 담겨 있었어. 지가 샀다, 이거지. 아까 우리도 샀어요. 형, 말아. 말아가지고. 네. 예, 네, 지금 막판에 나간 가격 보세요. 홍게 가격. 홍게 가격. 홍게 가격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와. 우리한테 보고 가셔야죠.